MC 광입니다. 주간 아이들의 MC 은혁입니다. 아하. 예스. 저 시작하기 전에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 뭐죠? 오늘 게스트 분들이 말이죠. 이 아주 조그만 분들이니까. 어, 조그만 분들이? 진짜 조그만 분들이니까 조심히 소중히 다뤄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이게 조그만. 조그만해요. 예, 예, 맞아요. 어, 조그만하긴 조그만데. 네. 어, 이게 기운이. 네. 감당하기 힘든 어떤. 네. 대단한 에너지예요. 가만히 있질 않네요. 네. 네. 조그만이들의. 네. 말하는 흠. 맞아. 요거를 좀 우리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들어는 보셨나? 아이돌 최초 대놓고 단신 유닛 쪼꼬미. 집분냐? 집분냐? 안녕하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쪼꼬미입니다. 야. 자, 일단 네 분이. 네. 우주소녀로 데뷔한 이래 이제 유닛 활동은 처음이죠? 네. 어때요? 이 완전체로 활동할 때랑 약간 다른 느낌이 있나요? 솔직히 말해도 되나? 어, 맞아요. 솔직하자. 아, 솔직히 약간 좋은 점이 생각보다 있네요? 더 많아요. 어, 더 많아요? 좋은 점이? 어, 어, 솔직히 어떤 점? 아, 그러니까 가끔 멤버들 만나면 너무 반갑고 막 멤버들이 그립고 그런데 우리끼리 뭔가 돈독해지고 야, 우리 왜 이제 만났냐? 맞아요. 우리 왜 이제 만났냐? 왜 이제는요, 유닛? 진작에 만났어야 했을 그런 유닛이다. 저희 이제 데뷔한 지 일주일 됐는데 저희. 네. 단독 콘서트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저희 지금 계획을 다 세웠어요. 네. 진짜로 김치국을. 네. 한 사발. 네. 드시고 계신. 네. 상태네요. 네. 유닛 이름이 이제 쪼꼬미다 딱 정해졌을 때. 네. 솔직한 찐 반응 어땠나요? 자, 리얼한 그 연기를 몇 퍼센트 리얼해야 돼요? 100%. 아, 100%요? 일단 100%부터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실장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저 메신저로 왔어요. 아, 그래요? 이걸로 여기 있어요? 아, 메신저 보내주세요. 자, 땡땡. 땡땡, 얘들아 모였니? 너희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 네. 너희들의 이름이 정해졌어. 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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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돼. 너희들의 이름은 바로 쪼꼬미야. 쪼꼬미야. 누가 쪼꼬미예요? 다영아. 네? 너무 무서워. 아, 다영 씨 핸드폰 집어 던진 거 아니죠? 아니, 저는. 네. 진짜 이렇게 반응했었는데 왜냐면. 어, 저는. 네. 제가 계속 회사에 밀던 이름 두 개가 있었어요. 아, 안 돼요. 어, 어떤 이름? 아, 착해요. 어떤 이름? 말해봐요, 말해봐요. 1번. 네. 지구소녀. 2번 달짝지근. 달짝지근. 어, 달짝지근 괜찮아. 달짝지근. 어, 왜 달짝지근이에요? 저희 보면 되게 달짝지근하고 달달달 이렇게 차를 녹여드리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회사에 맨날 이거 두 가지로 가자. 맨날 이렇게 메신저 보냈는데 제 의견이 그러니까 누락되고 쪼꼬미가 돼서 그때 좀 삐졌었죠. 쪼꼬미가 찰떡이에요. 맞아. 자, 그리고 말이죠. 사실 데뷔곡 제목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 데뷔곡 흥칫 뿡. 네. 이제 요걸 들었을 때 어떤 그 느낌은? 흥칫뿡은. 네. 저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전설처럼 내려오던. 네. 역사적인 전래동화 같은 곡이에요. 아, 그렇게 역사가 깊은 역사 곡이에요? 역사가 깊은 곡이에요. 저희가. 어. 데뷔할 때 모모모로 데뷔하기 전부터 할 말이 많았네. 그러고 전부터 흥칫뿡냥 이런 곡이 있대. 아, 원래 있었던 노래. 그 들어가는 곡이 있대. 그 노래 들어봤어? 야, 누가 하게 될까? 우린 아니겠지? 우린 아니겠지? 그건 당연하니까. 지금 하고 있네요. 네. 하고 있어요. 흥칫뿡은요. 네.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곡이에요. 삐진 마음을 저희 네 명이 아주 귀엽게 표현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세요. 자, 이곳 스튜디오를 한 방에 디스코장으로 만들어버릴 쪼꼬미의 신나는 무대 함께하시죠. 짜라란.
코너는요 멤버 오피셜로 알아보는 내 아이돌의 진짜 모습 아이돌들의 본격 앞담화 토크 잡았다 코너. 네. 자 여기 저희가 쪼꼬미 분들을 위해 특대 사이즈의 사탕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사탕에는 멤버들에게 흥칫뿡할 만한 네. 이유들이 적혀 있습니다. 네. 이 멤버다 싶은 분에게 사탕을 주면서 잡았다 요놈 하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평소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분부터 네. 사탕 선택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자, 난 할 말이 좀 많았다. 누구부터 갈까요? 왜 날 봐? 자, 수빈 씨부터 한번 네. 사탕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 전원이 수빈 씨를 바라봤는데요. 수빈 씨가 그렇게 평소에 멤버들에게 할 말이 많았다고. 아니, 딱히 그렇진 않은데 다 저를 쳐다보네요. 잘 삐어요. 아, 그거. 흥칫뿡을 잘하는 거야, 제일 잘하는 멤버. 그거요? 해보고. 오케이. 자, 좋습니다. 궁금한다. 아. 이거 세 개 더 주세요. 사탕 세 개 더 주세요. 뭔데? 자, 이제 갑니다. 자, 이 사탕과 어울리는 멤버에게. 자, 과연. 다가가 잡았다, 요놈 해주세요. 나 잡지 마라, 요놈. 잡았다, 요놈. 뭔데? 이걸로 뭐지? 쌓였던 걸 다 푸네. 수빈 씨가 다영 씨를 네. 선택을 했습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다영 씨가 그랬구나. 아 근데 약간 이제 좋은 쪽으로 아프게 할 수 있잖아. 다영 위해서 다영이가 너무 막. 그럼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본인을 삐지게 한 사람을 골라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어? 나를 좀 삐지게 하는 멤버. 나를 삐지게 한 멤버, 마음을 아프게 한 멤버는 다영 씨가 이제 수빈 씨에게 평소에 이제 그런 편이에요. 세 명 중에는 뭐 다영이가 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야?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 최근에 봤던 외모 지적 막 이런 거. 아, 아 다영 씨가. 잠깐만요. 다영이가 제 외모 지적을. 외모 지적을. 아 저도 당했어요 외모 지적. 멤버들 외모 지적을 못해요. 제가 리본을 이제 뭐 이렇게 달까 저렇게 달까 고민하다가 안 달아야겠다 이러면 다영이가 와가지고 언니 립 안에 힐 큰 거 다세요. 점점 우리가 수빈 씨의 의견에 공감이 가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다영 씨 이걸 뜯고 얘기할게. 뜯고. 먼지 한번. 예. 이 사람도 어이가 없네. 내가 맞췄을 것 같아. 아, 나 완전 삐졌는데 흥칫뿡. 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이제 최근에 날 서운하게 한 멤버를 이제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네. 다영이는 모를 거예요. 다영이가 그 정도로 저한테 무관심해요. 뭐지? 얘기해봐요. 네, 무슨 얘기였었어요? 다영 씨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저희 팀에 뭐랄까 정신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멤버라고 생각해요. 아닌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나쁜 역할을 제가 맡고 있어요. 팀에 항상 그냥 나쁜 게 아니고. 아무도 맡으라고 한 적 없어. 그래서 나쁜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서운한 게 많았나 봐요. 우리 멤버들이. 수빈 씨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맞아. 제가 뭐를 말하면 네. 대충 듣고 제가 다영아 뭐 먹을래? 언니 아니. 제가 뭐 머리 뭐 할까? 나 머리 오늘 뭐 할까? 이거 할까? 아무거나 이런 식이에요. 영혼이 없구나. 네. 뭐라든 예쁜 걸 어떡해 언니가. 머리 보지도 않고 네. 나 이 머리 어때? 그러면 예쁘다. 무한해. 타임. 네.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저희 헤어쌤이 저한테 조용히 와서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아, 멤버들이 너무 이런 거에 소심해한다. 저한테 와서 호응 좀 해달라. 이거를 머리에 얹어봐. 아무것도 안 하면 머리에 얹어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그냥 한번 이렇게 얹잖아요. 네. 거울 보면서 해볼까? 너무. 미션이 있었구나. 그거 딱이다 오늘. 아, 진짜? 이거.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켓에 온갖 걸 다 얹었어요. 너무 예쁘다. 아 근데 보니까 다영 씨가 또 이제 그룹에 있어야 어떤 이제 활력소가 되고 어떤 새로운 시도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저 멤버들한테 서운한 거 딱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그럼 한번 뽑아볼까요? 자, 분명히 뭐가 나올 겁니다. 아 뭐야? 자. 이렇게 화내는 코너는 아니지. 이거면 어떤 원했던 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닌 것 같아. 보통 너이지 않을까? 뭔디 저게? 아 진짜 솔직히 이거 두 개씩 더 주셔야 돼요. 이것도. 아 그래 모두 해당되나요? 반가봐. 자 과연? 뭐야? 뭐야? 안돼. 부럽다.
여름 씨를 좋겠다. 너가 진짜 싫어하는 거야. 싫어? 아, 뭐지? 부캐에 대한 그런 건가? 부캐에 대한 거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좀 됐어요. 부캐를 정한 지가 뭐 주주도 있었고 예. 뭐 이번에 또 소피아 뭐 또 다요미 뭐 뽀삐 예. 저는 그거 좀 낯간지러워 하거든요. 소피아 주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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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요. 계속? 그래서 와, 제가 그걸 피곤하네. 조금 네, 냉정하게 반응을 하면 예. 되게 속상해 하는데 저는 사실 주주야 그러면 막 그러다 옆에서 같이 드세요 하는데 제1호팬. 아니 근데 여름이가 좀 그거를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성격이긴 해요. 근데 이제 다영이 입장에서는 한 명의 팬도 잃기가 싫은 거예요. 자살로 잡아야 돼. 아, 내 팬으로 만들고 싶은 네. 어떤 그런 네. 스타성이 있네요. 네. 근데 네. 제가 아직 저를 네. 입덕시키지 못한 게 이 친구. 아니 그러면 여름 씨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좀 맞춰주시면 되잖아요. 너무 본인 스타일을 너무 너무 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름 씨가 원하는 스타일로 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여름 씨가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방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정리 딱딱 잘해야 되고 시간 약속 스케줄대로 잘 맞춰서 잘해야 되고 눈치껏 하고 눈치껏 잘하고 목소리 크면 안 돼. 조용조용 해야 되고 느릿느릿 탐나지 말아야 되고. 근데 자 이거면 다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들이 다 들어있어요. 도덕적이 나와 있는 거야 다. 사람이 돼야 되는 그래 맞아. 인간이 되라. 여름 씨가 여름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여름 씨가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한 기본을 갖춘. 예. 아, 그럼 한번 이제 사탕을 뜯어볼까요? 자, 확인해 볼게요. 사소한 것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멤버. 이건 솔직히 왜 그러냐면 여름이가 캐치 같은 걸 굉장히 잘해요. 예를 들면 뭐 매니저님이 뭐 하루 일정표 전날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그 중간중간에 얘가 누락된 항목들 그런 거 얘가 다 캐치해서 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시간 정리 싹 해서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쉴 수 있으니까 숙소에 가서 쉽시다. 이런 거 정리 싹 하고. 칼이네, 칼이야. 칼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하나도 그냥 놓치지 않는 멤버가 여름이에요. 궁금해요. 맞아. 이런 멤버는 정산할 때 꼭 있어야 돼요. 그래 맞아. 완전. 네. 정산할 때 꼭 있어야 돼요. 네. 네. 저는 솔직히 그러면 정산표 받아도 받아도 기억을 못해. 맞아요. 저 그래서 한번 보고 기사님이랑 같이 보고 그냥 사나가고. 맞아요. 근데 그냥 냅두거든요. 네. 근데 여름에 다 캐치해서 다양한 거 넣고 확인해봐야지 다 얘기해주고. 아, 좀 맞는 것 같아요. 좋게 얘기해줘서. 잘했지? 네. 잘했네. 그럼 여름 씨가 딱 이건 말해주세요. 나는 이것만 하면 정말 다영아 너한테 잘해줄 수 있어. 다영 씨에게 입덕할 수 있는 예. 난 너가 이렇게만 해주면 좋겠어. 세 가지만 한번 딱 들어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 방 청소. 방 청소. 두 번째. 대기실에서 조용. 숙소에서는 잠만 자기. 쉴 땐 쉬기. 다들 다영 씨에게 약간 쌓인 게 많아. 너무 시끄러워. 야, 내가 잘못 따라왔어 지금까지. 날 보고 갑자기 포기했어. 이 부캐는 또 약간 또 이게 적응이 안 되네. 또.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더 보여줄 캐릭터가 있나 싶었는데 정말 캐릭터들이 정말 새로 다시 나왔네. 예. 네. 다들 흥지뿡한 이유가 네. 너무너무 약간 쏙 큐트한 것 같아요. 쏙 큐트한 것 같아요. 쏙 큐트해요. 네. 자 다음 코너에선 또 어떤 이유로 흥지뿡 소리가 나올지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무대를 직접 보니까 네. 이 흥치뿡 요 노래가 네. 진짜 애교 그 자체라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요 왜요? 이 쪼꼬미에게 이 코너가 너무 쉬우면 어떡하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어떻게 쏭 시간입니다. 네. 아 요즘 쉬울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게요. 자 근데 이 네 분한테 쉬울까봐 걱정을 했는데 자 유다 씨 표정과 그다음에 여름 씨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 보이는데요. 여름 씨 상당히 어두워요 지금. 굉장히 밝아요 지금. 아 그런가요? 유다 씨도 괜찮고요. 유다 씨도 괜찮고요. 네. 정말 방송용 미소 아닌가요? 방송용 미소. 자본주의. 네. 자본주의 미소. 자본주의 미소. 자 그럼 한 분씩 오토키송 만나보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가볼까요? 자 누가 먼저 가볼까요? 유다 씨가. 유다 씨가. 본인 차례라고 머리를 그냥 시원하게. 유다 씨 자신 있죠? 네. 대답이 약간 한 템포씩 좀 늦는데 예. 진심이죠? 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싫다고 싫.
싫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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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도 싫어 웅치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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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사연 씨 말하셨어? 오늘 좋았어. 아, 몇 점이에요? 오늘 100점 만점에 100점 했어. 아~ 오늘 100점 만점에 100점 했어. 아~ 감사합니다. 아~ 하니까 늘잖아. 아~ 야, 그래요. 또 이렇게 미용실 원장님 덕분에 자기 좋았어. 자, 이번에 원장님 나오세요. 네. 원장님, 원장님 기름 고기름 빨개. 원장님, 원장님 기름 고기름 빨개. 아니, 알겠습니다. 상황이 있어요? 상황까지. 어떤 상황이에요? 저는 너 창피하지? 창피하지? 지금 목이 빨개. 아니 여러분, 아 미안해 저도 사람이에요. 아 미안해 저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는 걸 알고 싶어. 창피하지? 아 근데 10초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빨개. 저는 약간 리스펙해요 진짜. 아 네. 다영 씨 캐릭터가 정말 독보적이. 쉽지 않아. 제가 컨셉을 정했어요. 네. 등 이제 나가 집 가다가 네. 카페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마음에 든 거예요. 오. 그래서 힘차게 뛰어가서 문 열고 음악 주세요 하고 오케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오케이, 렛츠고. 레디, 액션, 액션. 짤랑짤랑.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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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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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이거 내보는데 어떻게 생각해? 정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오! 야!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예. 어떻게 송이었습니다. 아 진짜 근데 확실히 이 쪼꼬미 분들은 이 어떻게 송 자체가 남다르네요. 애교 폭격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심장을 폭격당했어요. 네 지금. 자 다음 코너에서도 쪼꼬미 파워 보여주세요. 네. 아 이렇게 쪼꼬미 분들을 네. 보고 있으니까 보면 볼수록 참 이 이름을 정말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정말 작고 소중한 존재들인데요. 네. 이번 코너에서는 아마 그 매력이 두 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쪼꼬미들이 더 작고 더 귀여운 쪼꼬미로 변신할 시간. 바로 우주 최강 쪼꼬미 대전. 극강의 귀여움을 보여줄 수 있는 코너인데요. 우주 최강 쪼꼬미 대전. 네. 네. 자, 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대2 팀전으로 진행되고요. 각 팀에서 한 명씩 나와서 저희가 준비한 쪼꼬미 옷을 입고 상대방의 몸에 붙어있는 3개의 풍선을 먼저 터뜨리면 승리하게 됩니다. 게임은 3판 2선제로 2승을 먼저 차지하는 팀이 우승하는데요. 네. 자, 1라운드, 2라운드에서는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출전하고요. 마지막 3라운드까지 가게 되면 네. 각 팀 대표들이 결승전을 치러서 이기는 팀이 우승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양 팀의 첫 번째 도전자 우리 수빈 씨와 네. 여름 씨가 첫 번째 대결을 하겠습니다. 정말 더 귀여운 쪼꼬미가 됐어요. 아유, 쪼꼬미. 이제. 아유, 쪼꼬마타. 아, 들어가겠어. 들어가겠어. 네, 정말 들어가겠네. 자, 그래도 카메라에 얼굴은 좀 나와야 되니까. 아, 맞아. 중간중간 좀 나와야 돼요. 네. 자, 준비. 자, 예전에 이런 게임이 있었죠. 이런 스포츠 프로가 있었는데요. 어? 본인이 본인이 아니, 자기 것도 자 일어나면 안 돼요. 일어나면 안 돼요. 자 일어나면 안 돼. 수빈 씨 일어나요. 자 일어나질 못합니다. 자 수빈 씨. 수빈이 너무 귀엽다. 언니. 수빈이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자 일어나요. 자 일어나요. 자 여름아 빨리 이거 떼 떼. 여름아 빨리 일어나. 아 이렇게 될 사람. 본인이 더 재밌어. 일어나. 수빈 씨 일어나세요. 일어서 일어나. 야 지금 여름 쪽 너무 잘하는데요.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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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야 그러지 마. 일어나. 아니 너 뛰어. 아니 너. 야 원숭이야. 자 수빈이 일어나요. 자 지금 여름 씨는 풍선 3개 수빈 씨 하나예요.
언니 욕을 언니 욕을 했다 했다 우리 언니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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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또 틀렸어 어 뭐야 야 뒤로 넘어가면 안 돼 안 돼 가봐 자 여름 자 하나 남았어 자 형이 1대1이야 1대1 나도 뒤로 가 자 잠깐만요 자 이제 돌리라고 과연 아 잠깐 제가 끊었다 갈게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자 이렇게 자, 일어나서 할게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그래요 자 이쪽으로 자 다시 자 지금 1대1이에요 예상외로 지금 수빈씨가 얼떨결에 지금 여름식 풍선 두 개를 터뜨렸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습니다 너 뒤로 넘어지면 끝이야 정신 차려 네 뒤에 뭐라고요? 정신 차리라냐 야 누가 보면 격투기장인 줄 알았어요 코치님인 줄 알았어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물 마시고 오라 물 마시고 오래 물 마시고 오래 이거 명수 형이 자자는 멘트거든 다영 씨 아 다영 씨 다영이 진짜 재밌는 캐릭터야 다영 씨 오빠 괜찮아? 마인드 컨트롤 해. 야, 나도. 다영씨, 출연료 아, 네. 더 받았어요? 아니, 우리 다 힘드니까. 아니, 힘드니까. 방송국이 사랑하는 캐릭터예요. 이번 1라운드의 승자는, 자, 준비. 제로. 시. 자, 마지막 풍선 하나예요. 이. 야, 바로 돌아. 야, 너 조심해. 좋아. 잡았어. 잡았어. 안 돼. 굴려. 좋대요. 일어나요? 나 일어난다. 자, 돌아서. 여름아 이거 상황을 보자. 상황을 보자. 잠깐만. 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자, 아 힘들겠어. 뭐 먹었어? 야. 잘했어. 잘했어.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 승자는 여름씨가 승리하면서 우최기가 1점 가져갑니다. 자 일어나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나오세요. 잠깐만요. 일어나. 자, 나오세요. 일어나. 아니 누나 뭐 이게. 약간 박혁거세 같네. 아래서 깼어요? 수빈씨. 아니 자기야. 여러분은. 방금 태어났어. 지금 아래서 태어나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잘했어요. 와 재밌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우채기가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야 너무 네. 좋지 마. 자 여러분, 여러분 자 격투기가 아니에요. 자 신중하세요. 자 그러면 2라운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다영 씨와 자영 씨. 아 여기 날 수도 있어. 연발의 투어. 자, 네. 자 앉아주시고요. 앉아주시고요. 이랬구나 우리. 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너무 귀여워. 여기요. 저희 선생님! 어 머리를! 수빈 씨 머리를! 잠시만요! 저 선생님! 수빈 씨! 사람을 사람 머리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 자! 안녕하세요! 예쁘게 잡아줘야지! 자 일어나고 싶대! 어 애가 빠져가지고! 하니까 깜짝이야! 아 이 형이 힘을 못 쓰네! 빠지지 않게! 좋습니다! 자 다영 대 루다! 또 새똥구리 같기도 하고! 야! 새똥구리면 똥이란 얘기! 자 일어나세요! 자!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 루다씨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네. 정말 어땠나요? 정말 무서웠어요. 엄청 큰 소리를 지르는 경단이 달려왔어요. 네. 손톱에 이상한 허염을감 톱을 달고 근데 계속 웃어. 이러면서 아 그러게 뭔가가 자 이렇게 해서 2대0으로 우체기 팀이 승리했습니다.
분석 한번 좀 들어볼게요. 야호! 네. 이길 줄 알았어요. 신났습니다. 오. 신났습니다. 오. 수빈 씨가 승리한 팀에게 선물을 또 준비를 했죠? 맞습니다. 주가나가 준비한 쪼꼬미 맞춤 선물은요. 활동할 때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네. 제가 따뜻한 수면 잠옷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두 분 네. 따뜻하게 입고 주무세요. 사실 다영 씨가 네. 이 주가나에서 이 파자마 패티를 멤버들이랑 하고 싶다고 셀프로필에 그것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어,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잠옷을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이거 입고 신나게 파자마 패티 즐기세요. 축하합니다. 네. 흠칫뿡. 아, 저도 그럼 강혜 씨 따라서 흠칫뿡. 이게 씨 말이죠? 네. 삐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그냥 네. 이게 저들을 몸에 배가지고 어떡하면 좋아. 아니 벌써 쪼꼬미를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아 너무 아쉬워요. 아이고 네. 야 뭐 사실 저희만큼 네. 섭섭하고 있을 팬분들께 우리 또 인사를 좀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재밌는 분량을 많이 뽑았어요 여러분. 안 보면 후회해요. 쭉쭉 뽑았죠.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았어, 자기야. 자. 어, 괜찮았어요? 좋았대. 제가 모니터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네, 오늘 주간아이도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 조금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네. 정말 이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맞습니다. 비타민을 먹지 않아도 비타민이 충전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너무 밝고 네. 너무 좋은 에너지 가득한 네. 쪼꼬미였습니다. 이 밝은 쪼꼬미 파워로 앞으로도 파이팅 하시고요. 나중에 또 우주소녀 완전체로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주간 아이돌 MC 광희, 주간 아이돌 MC 은영입니다. 광희 씨, 네. 이번에 만날 아이돌이 누군지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예예. 예.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네. 아, 분명히 들었는데 뭔가 아리송하네요. 같이 들어놓고 또 그렇게 아리송하면 어떡해요? 아니 형 기억나세요? 잠깐만. 또 아리송하네요. 아니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도 아리송하면 아리송. 바로 소환해봐야죠. 좋습니다. 예. 자 가요계 시그니처가 되겠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새싹 걸그룹 네. 시그니처 나와주세요. 다른 그룹에 비해 한 두 톤 정도가 또 올라가 있네. 아 그러게요, 그러게요. 어 진짜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고. 네. 이 시그니처가 올해 데뷔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그니처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시그니처의 시그니처라고 할 만한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제가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시그니처는 네. 귀여우면서도 파워풀한 저희만의 특별한 매력과 네. 시그니처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네. 시그니처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 그런데요 네.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계속 좀 아리송해요. 말로만 들으면 좀 그렇죠. 네. 혹시 저희와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그니처가 혹시 있을까요? 당연히. 네. 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을 대신해 저와 은혁이 형이 이 시그니처가 앞으로 가요계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을지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리송한 너의 시그니처를 도영정 잠깐만요, 시그니처. 리액션 그렇게 만들어야 할까요? 아직 있었어요. 저희 거예요. 죄송한데 저희 겁니다, 이거. 이분들 잘한다 잘한다니까 우리 자리까지 놀리라고. 하시는 건 좋은데 저희도 먼저 하고. 네. 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포텐. 지금껏 보여지지 못한 온갖 개인기 대방출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싹 확인을 해보다가 네. 뭔가 아리송하다 싶으면 바로 바로 이거 하고요. 네? 어? 아리송하지 않다. 요거다 싶으면 네. 와우! 우후! 천국! 노래 잘하! 형, 끝을 보는 친구들이 잘합니다. 적당히 할게요. 아, 근데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네. 어떤 분부터 스타트를 끊어볼까요? 솔선수범. 그래, 솔, 최솔선!
최선수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최솔선수범. 최솔선수범 씨부터 아유. 뭘 보여주실 거죠? 주토피아의 네. 나무늘 보 성대모사를 준비해봤어요. 혹시 아세요? 저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잠깐만 우리 속 터지는 거 아니죠? 오늘은 다 끝날 수 있는 네. 네. 웃는 모습이 있는데 네. 그거를 제가 살짝 한 번? 처음 보는 건데 이거 네. 자. 오 답답해. 오 답답해. 아, 저 무서울 때. 언제쯤? 언제? 답답해. 답답해. 선배 보셨어? 근데 리얼하지 않았어요? 리얼했어. 최소 씨 성공이에요. 자 성공. 출발 좋습니다 일단. 시그니처 이 개인기 출발 아주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제가요 이름은 힙하지만 메인 보컬이라서요 네. 탄산수 고음이 아주 맛집이거든요. 고음 맛집이구나. 그래서 제가 시그니처만의 에너지 넘치는 버전으로 네. 그 어렵다는 소천이 선배님의 티얼스를 캐리나 저도 처음 봐요. 저도 처음. 진짜요? 저희도 처음 들어요. 네. 자 박수 열심히 흥얼해 주셔야 네? 돼요. 이별을 택한 거야 이제는 너의 사랑을 너는 내 안에 있어야지 않을 거야 가사 까먹었어요 야! 등을 참 잘했어요. 맞아요. 가사를 까먹었지만 가사 까먹었어요로 재치있게 대처를 했죠. 자 이제 세미 씨 네. 저는 제 네. 이목구비가 좀 뚜렷한 편이잖아요. 아, 맞아요. 자기 자랑. 정말. 그래서 네. 저는 표정 묘사를 잘할 수 있는데 메시지 이모티콘 보내잖아요. 네. 그거를 저희 제목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미티콘. 맞아요. 보여주세요. 세미티콘. 네. 저희 첫 번째 제목 눈은 안 나는 눈은 안 나는. 그리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눈빛 살아있네. 그리고요. 간편하다. 2번 타이틀곡 아리송은 야. 야. 아니 진짜로 표정이 네. 살아있네. 아, 살아있고 이목구비가 뚜렷하니까 잘 보인다.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별건 아닌데 네. 이제 허벅장단이라고 설마 아세요? 비트메이커예요. 아니 신인이 뭘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기려고 그러고 어디 한번 해봐. 어디 한번 해봐. 자 대휘 씨. 네. 잘할 수 있어요. 넘어가지 마. 얼마나 이길 수 있어. 자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건 못하실 거야. 뭐 뚝뚝 누나 나의 감정을 이건 내가 이겼어. 선 씨, 베리 이겼어요? 우리 형이 이겼어요? 미안하다. 자, 멤버도 인정했어요. 근데 베리 씨, 네. 너무 귀여웠어요. 맞아요. 네? 아, 그럼 미안하게 됐어요. 네. 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기 가져와가지고 제가 흥이 확 오르네요. 또. 예상치 네. 못했어. 미안합니다. 아, 다시 집어넣고. 네. 자, 아리송 아닙니다. 정말 확신의 매력둥이들. 시그니처의 매력 어플 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작부터 네. 주장창 아리송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네. 왜 그랬는지 아시죠? 알죠. 네. 이건 절대 아리송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시그니처가 현재 활동 중인 곡이 아리송이거든요.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해주세요. 아리송은요. 톡톡 튀는 시그니처만의 청량감을 느끼실 수 있고 네. 후렴구가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으실 겁니다. 야, 세미 씨 표정이 살아있어서 그러게요.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러게요. 네, 자 듣다 보면 눈눈 안 나 콧노래가 절로라고 아싸가 입 밖으로 나오는 시그니처의 아리송 지금 시작됩니다. 무대
신곡 무대를 또 보고 나니까 네. 이게 또 그새 또 중독이 되네요. 입에 붙더라고요. 어, 어떻게 했죠? 아리송. 여기 중독이 되네요. 입에 맴돌아요, 그리고. 네. 이 시그니처에게 점점 이렇게 중독되는 것 같아요. 네. 예. 노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중독성이 있는 그룹이네요. 맞아요. 네네네. 자, 요즘 이렇게 또 리스너들의 네. 귀를 확 사로잡으려면 네. 그 노래만의 이런 어떤 특별한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듣자마자 아, 누구 노래네? 알 수 있게끔 딱 그 그렇죠.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시그니처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시그니처 사운드 아리송 퀴즈입니다. 자, 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노래를 플레이할 텐데요. 그 노래 속의 시그니처 사운드, 즉 특정 부분만 딱 듣고 네. 가수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췄다고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어, 뭐가 맞죠? 노래에 맞춰 춤을 춰야 네, 성공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개인전이기 때문에 우승하는 단 한 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 다들 귀 활짝 열고 제대로 귀 기울여 주세요. 네. 자, 그러면 네. 첫 번째 노래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요. 첫 번째 노래 주세요. 예! 빨리! 잠깐만. 예! 빨리! 잠깐만. 얘들아, 너무 너무 와! 처음 들린 소리는 와였는데 와. 예! 아니, 그 사이에 뚫고 들어온 소리가 있어. 어떤 소리였어요? 벨. 와! 어? 벨이었나요? 네. 정확하게 벨 외쳤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진짜 가수와 제목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블랙핑크 선배님의 휘파람. 오! 선! 블랙핑크 선배님의 휘파람. 블랙핑크의 휘파람. 틀렸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아니었어? 둘! 셋! 어, 너무 빨라. 자, 여기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꼭지로 꼭지점 여기. 네. 여기로 나오시는 거예요. 네. 자, 다시. 자, 하나, 둘. 죄송해요. 셋. 가라, 얘들아. 어, 자, 예아 씨만 정확히 남고. 예아 씨가 썼어요. 자, 자, 가수 이름과 제목을 맞춰주세요.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DNA.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아, DNA입니다. 오. 자, 춤까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어, 춤을 되게 꼬불꼬불 추시네요, 약간. 제 스타일입니다. 예아 씨가 이름이 예아니까 이게 좀 유리하네. 그러게. 어, 이름 외칠 동안에 그냥 예아! 하면 돼. 맞아요. 맞아요. 오, 좋겠다. 그치, 불었지. 어. 아니, 솔직히 유리한 건 벨이 제일 유리한데, 어. 벨은 제일 먼저 해도 틀려. 그러니까. 벨 지금 오프닝부터 두 번째 실패예요, 지금. 오, 자, 맨날 실패하는 법은 없어요, 아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예아가 1점을 가져가고요. 네. 자, 두 번째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 주시죠. 나와야죠. 그래. 아, 선배 나오라고. 선배 나오세요. 아니, 이름도 한 글자면서 제일 세워서 둘이 난리야 아주. 선배님의 살짝 설렜어. 자, 춤까지 써야 돼. 오마이걸 선배님 사랑합니다. 아, 네, 완벽하게 소화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예아 1점, 셀린 1점, 그리고 벨 실패. 네. 근데 벨 씨 실패하지 마세요. 방송 분량 제일 많아요 지금. 자, 세 번째 노래 갈까요? 네. 음악 주세요. 예아. 블랙핑크 선배님의 Kill This Love.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 맞아요? 진짜 대박!
씨가 아쉽게 점수를 놓칩니다. 자, 이거는 선 씨와 별 씨에게 1점씩 할게요. 네. 잘해주셔가지고. 그러게. 드디어 벨 씨가 성공합니다. 드디어. 네. 아이아 씨 아쉽게 됐어요.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 노래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예. Yeah. 괜찮았어. 벨 늦었어. 자, 셀린. 아니요. 저는 레드벨벳 선배님의 빨간 날. 빨간 날. 아니, 북소리 하나 나왔어. 저도 알았어요. 경희는 막 커버 맛집이네요. 야, 아슬리는 커버 맛집이네. 아니, 최선 씨가 네. 입이 떡보라면 진짜 잘한다고. 너무 관람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같은 멤버인데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어요? 정말 1초를 듣고 이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마지막 그 관람평은 꼭 남겨주세요. 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아,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셀린 네. 성공! 자, 야, 지금 뭐 독주예요, 독주. 자, 그러면 다음 노래. 네. 다음 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아이고야. 네? 야, 이런 레전드 곡을. 레전드? 레전드? 야, 이거 대단한. 이런 노래 대단한. 지원! 드디어 지원 나오나요? 슈퍼주니어 선배님의 슈퍼주니어 선배님의 Sorry. 아, 이거 맞아. 맞아? 맞다. 이게 어느 부분이었는데? 맘. 맘. 엥. 짠. 200점짜리 문제를 드디어! 200점짜리라니요! 지원 씨가 200점을 획득하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공정해야죠. 레전드 노래인 건 아는데 네, 공정해야 합니다. 아, 이게 1점이었나? 예, 1점이었죠. 자, 지원 씨가 1점 가져갑니다. 아,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아리송 춤에 이게 있더라고, 이게.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걸 보면서 내가 너무 반가웠거든요. 아, 진짜. 네. 역시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게임의 최종 우승자는 바로 셀린 씨입니다. 우승 소감을 좀 또 들어봐야죠. 자, 앞으로 제 귀가 더 열리라는 그날까지 열심히 가수하겠습니다. 야! 자, 면접이 열심히 가수한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물이죠? 자, 음악에 특화된 귀를 가지신 셀린 씨에게는 언제 어디서 선물을 받겠습니다. 블루투스 마이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갖고 싶었어요. 네, 자, 네. 노래 연습할 때마다 저희 주간화 생각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그니처와 알찬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요. 네. 자, 이제 더 이상 시그니처에 대해 아리송해야 할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네. 아, 시그니처는 뭐 잘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확신이 맞아요, 맞아요. 아, 강하게 드네요. 이름 따라 갈 것 같아요. 네. 시그니처가 될 것 같습니다. 시그니처는 오늘 우리 주간화와 함께한 시간 어땠나요? 처음으로 주간 아이돌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선배님들 잘 지내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시그니처가 되겠습니다. 주간 아이돌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또 팬분들에게도 네.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일단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입덕문 주간 아이돌과 함께 활짝 열려있으니까 들어오세요. 야. 제스처가 참 좋아요. 그러게요, 그러게. 네. 뭘 많이 만들어오나 봐요. 본인한테 꼭 나갈 수 있게끔 잘 만들어. 편집할 수 없게끔. 맞아, 맞아. 자, 긍정 에너지가 시그니처인 시그니처. 앞으로 더욱 많은 팬분들에게 사랑받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시그니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그니처 고맙습니다. 아리송 대박.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쓰리. 안녕하세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입니다.
다 같이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니 정도? 아 너무 즐거웠죠. 어 나 이거 생각했는데 자화상인가요? 그냥 잘 그려. 이거 뭐예요 이거? 아 밑에가 포인트네요. 나는 이해됐어. 난 이해됐어. 밑에가 포인트네요. 내가 그린 주간화 그림은 미리 그린 다음 주 그림. 이 그림이 궁금하시다면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5시 주간 아이돌에서 만나요.